아침에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경제 뉴스 콕 집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콕. 오늘 경제 뉴스는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쿠팡의 1,400억 원 과징금 폭탄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액은 1,400억 원인데요. 유통업계로 한정해서 보면은 사상 초유의 금액입니다. 공정위의 판단은 이겁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PB 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 그리고 소비자도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PB 상품을 눈에 잘 띄게 진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안을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이 조작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입점업체 그리고 소비자를 속여가면서 돈을 벌어왔다. 서글픈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너무 지나친 조치 아니냐, 또 한번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됩니다. 양쪽 모두 우리 사회가 상당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쿠팡의 대응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로켓 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동안 약속한 투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거는 과징금 조치가 확정되면 국내 사업을 축소하겠다. 이런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잘못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 역시 반발을 하기에 앞서서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재발을 막을 방안 내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뉴스콕이었습니다.